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이 뭐든지 자기 나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져가려고 한 것은 오늘 내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북 공정 때도 한국의 만주 역사를 가져가려고 했었고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한국의 명절도 가져가려고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복이나 김치도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최근 중국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한국의 문화가 중국 문화인 것처럼 연출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일종의 중국의 문화 공정이 대대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자신의 유구한 문화를 직접 손으로 때려부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인데요. 이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수천 년간 유지되어 발전해온 중국의 문화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중국의 문화는 1980년대에 다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다 보니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많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여 패권국 근처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현대시대의 패권국 특징은 옛날처럼 단순히 국력만 강하다고 해서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즉 소프트 파워까지 강해야지 패권국 지위에 오를 수 있죠. 옛날에는 총칼로만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 상생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고 전쟁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함부로 총칼을 들이밀 수가 없죠. 거기다가 소프트 파워만 강하다면 국력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우방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21세기가 되면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프트 파워를 기르기 위해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정하기까지 했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중국의 국력은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근데 문화 대혁명 때문에 소프트 파워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아까 현대 패권국 특징 중에 하나가 소프트 파워도 강해야 된다고 말했죠?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너무 부족하여 현재 중국 문화 공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들 문화를 성장시키면 되는 거지 왜 남의 나라 문화를 빼앗으려는 거야? 사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중국의 구시대적인 중화사상과 패권주의가 크게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동양은 중국 중심의 사회가 근 2000년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깨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화 대혁명까지 발생하여 중국의 문화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한국과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소프트 파워도 같이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월등히 뛰어넘은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문화 강대국이었는데 야만 국가에 불과했던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보다 월등히 뛰어넘으니까 일종의 열등감이 발생한 것이었고 또 중국의 국력은 충분하니까 자신들의 막대한 자원력으로 그 나라를 찍어 누르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현재 중국 문화 공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여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도 크게 한몫을 했죠. 그렇다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중국은 한국만 집요하게 문화 공정을 할까요? 201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전 세계에 문화 콘텐츠적으로 하나의 공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아시아에서도 성공을 한다고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이 말한 내용입니다. 왜 넷플릭스가 그렇게 한국에 투자하고 마블이 한국을 유독 챙기겠어요? 바로 한국이 문화적으로 아시아에서 선구적인 위치 자리매김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드라마, 영화부터 해서 K-POP 같은 한류가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문화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 먹으면 아시아의 문화 강대국 지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 중국이 이런 문화 공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가장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소수민족들의 독립이죠. 그래서 중국의 시간대가 한계이고 티베트나 위구르를 탄압하는 이유도 다 여기서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문화 공정을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져와서 아 원래 너희들도 다 중화민족이었다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들에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소수민족들을 완전히 문화적으로 중국에 귀속시킬 수 있고 독립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체제를 좀 더 안전하게 공고히 할 수가 있죠.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공정은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문화를 키워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문화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빠이염.